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 그 되게 월요일.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한 바와 같이 드디어. 아, 진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이 집이. 실제로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어서 못 가신 분들. 네. 요즘 밀키트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집에서 그곳 그대로 맛을 구현할 수 있는 3위원회. 네. 다양한 라인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있을 땐 또 파격적입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퀴즈를 낼 텐데. 네. 이벤트 퀴즈 맞추시면 또 선물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퀴즈를 맞추기 위해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다 정답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처음에 3위원회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비탕입니다. 24년의 전통이 있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면 냉동이지만 해동하신 다음에, 혹은 너는 너무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시면 그냥 착착 하신 다음에 그냥 끓이셔도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위원 갈비탕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쿠폰은 주황색 동그라미 터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얼큰하게 100% 국내산 청정 우거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나는 좀 얼큰한 게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거지 갈비탕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꼬리곰탕 아세요, 여러분? 3위원의 꼬리곰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의 전통. 이게 실제로 부산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부산 여행 가신 분들, 그 옛날에 APEC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많은 대통령이 또 여기 들렸다 가셨더라고요. 아, 각국의 그 정상들이. 네. 다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기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4면 LA 갈비입니다. 아우, 세상, 오늘 갈비 나옵니다. LA 갈비 중에서도 미국산 초이스 등급으로 해서 가장 뜯기 좋은 7번, 8번, 6번의 꽃갈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꽃갈비로. 자, 그리고 아, 저는 이거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집에서. 이거 맛있죠? 야채 담은 소불고기, 아기가 좋아한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짝지근해가지고요. 그게 또 설탕의 맛이 아닌 야채에서 나오는 그 달짝지근함까지 해서 오늘, 자, 보셨죠?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퀴즈가 있어요. 요 이벤트 맞춰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갈비탕 한 팩을 보내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이거 먼저 보시는 동안 도보님, 안녕하세요. 소비더마켓 쿠폰 다운받는 법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3위원입니다. 직접 가보셨나요? 네. 이곳에서 진짜 그 수많은 진짜 소갈비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우거지 갈비탕 다 맛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그냥 오아시스 내에서 함께 하시고요. 네. 자, 쿠폰 다운 받으시고요. 오늘은 소비더마켓까지 함께 쿠폰으로 받으셔서 오아시스 아시죠? 방송 중에 드리는 엄청난 혜택. 좋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소비더마켓 쿠폰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여러분 저와 똑같은 화면 보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요. 이쪽에 있는 쿠폰을 먼저 받아주세요. 딱 지금 눌러주시면 20% 할인 쿠폰 보이시죠? 요거를 받아주시면 발급됨으로 바뀝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자, 나는 쿠폰을 다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더마켓 쿠폰은 어디냐면요, 더보기 5번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 난 갈비탕 소불고기 지금 보이시죠? 자,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자, 갈비탕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갈비탕. 요 쿠폰을 꼭 받아주세요. 그럼 지금 보신 거, 저는 이미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네. 자, 중복으로 여러분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맨 처음에 20% 그다음에 소비더마켓 쿠폰까지 같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예 감사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서로. 네. 드셔보신 분 맛이 어떤가요? 어, 맛있어요. 구입하세요. 서로 지금. 엄청 많이 정보 공유하시고요. 갈비탕 엄청 남은, 자, 지금 이게 1kg예요. 1kg입니다. 도우님 갈게요. 뼈대 속도가 보세요. 굉장히 빠른. 우와. 와, 나 진짜. 와. 제가 이거 꺼내다가 지금 뼈에서 살 하나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왕갈비땜만 넣어서 먹기가. 네. 편한 거예요. 이게 잘 떨어져야 먹기 편한 거예요, 여러분. 1kg예요. 1kg 지금. 잡뼈 없습니다. 뼈 잡뼈 없어요. 없어. 그래, 그거 좋다. 네. 그래서 애기들 먹을 거면 팔팔 끓이셔가지고 이렇게 뻑뻑. 여러분, 이거 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오직 그쵸? 소갈비만 있어요. 난 여기가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 자, 여러분 저희 20분에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 이벤트도 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기들 먹을 때는 이거 조금 팔팔팔팔 지금 불 켜져 있는 거 맞죠? 이게. 네. 국물이 많아가지고 끓는데 오래 걸려. 이게 국물이 실제로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2인분이에요. 그쵸? 한 팩 2인분씩입니다. 지금 보시면 뼈 떨어지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희열. 아~ 요거 희열 진짜 최상급의 고기로 해서. 아, 맛있겠다.
모든 과정에 명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갈비탕 속도 너무 빠르고요. 12시간 이상 핏물 제거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 그 핏물 빼는 게 네. 여러분 진짜 그 신의 한 수거든요. 집에서는 옛날에 갈비탕 해가지고 먹으면 핏물 잘못 빼면 고기에서 냄새나요. 맞아 맞아 맛있겠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정말 전문가가 만든 갈비탕. 자, 그곳에서도 드셔보실 수 있지만 요 지금 고기 결 보이세요? 아기 먹어도 너무 괜찮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아까 오신 고객님들 중에서도 집에 아기가 너무 잘 먹어서 갈비탕 구매했어요 하시는데 자 보세요. 어우 나 이거 진짜 침 넘어가서 큰일 났네. 지금 보시면 요요요요 고기 살 있죠. 요요요요요요 뽁 빠지는 거. 가격 너무 좋죠. YSH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직 소가입이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쿠폰 소비더마켓 쿠폰까지 꼭 다운받으시고 이거 보세요. 아~ 자 해서 어른들 먹을 거면 여기에다가 드디어 구매하셨어요. 많이들 기다리셨구나 사미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파파파파 파 아 해가지고 아 저는 파 많이 넣거든요. 파 쫙 넣어가지고 그 동원님 그 국물 퍼가지고 국물에다가 네. 더 많이 넣어줄게요. 아 파. 좋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세요? 뼈대 하나 크기 보세요. 그냥 팍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뼈가 살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이걸 안 건진다. 아 그렇죠. 또 육수 나와야 되죠. 여기서 네. 뼈에서 또 우러나거든요. 뼈에서 우러나거든요. 자 그러면 아예 동호님 보세요. 후추도 넣으면 맛있어요. 후추 아하. 아이고 아시는구나. 동호님 이게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고기가 잘 발라진다는 건 이 갈비대로만 사용했다든가 잡뼈 없어요. 마구리뼈도 없습니다. 당면 나왔습니다. 당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PMS 저희가 이따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자. 내면 그때 맞춰주면 한 팩 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렵지 않은 퀴즈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우 사미연 사려고 앱을 다운받으셨대요 오늘. 세상이나 세상이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왕갈비대 사용했습니다. 이거 뼈 보이시죠? 네. 왕갈비대 여러분 왕갈비대 왕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봐주세요. 왕갈비대 잡뼈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시는 건 마구리뼈도 없어요. 언니 동훈이 이 안에 들어있는 왕갈비대 한번 보여주세요. 언니 왕갈비대 여러분 원래요 이거 봐봐. 이거는 한번 내가 잡아야겠다 손으로. 동훈이 그 뜨거워. 와 뜨거워. 국물 맛 뜨거워요. 살짝 맛봤는데 끝내줍니다 지금. 이따 저희가 퀴즈 내드릴 거예요. 그때 맞추시면 저희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안 돼. 뜨거워 뜨거워. 아이 뜨거워라. 아우 뜨거. 야 뜨겁습니다. 자 손으로 말고 도구 사용하겠습니다. 팔팔 끓였어요. 와 고기 보세요. 이건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갈비탕 어느 정도의 속도가... 고기를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지 이 고깃대 보세요. 방금 왕 갈비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쫀득쫀득함. 쫀득쫀득함. 아. 자 왕갈비대 머릿속에 누가 봐도 기억해 뜨거워 주세요. 보여. 누가 봐도 뜨거워 보여. 천천히 드세요. 구매 완료하셔서 우리 집 필수템 3위원입니다. 3위원 최애예요. 7살, 5살 두시면 한 팩 기본으로 뿌셔요.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갈비탕만 지금 300세트 이상 판매 돌파 시작하자마자. 하나도 안 즐겨요. 그쵸. 되게 부드럽죠.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먹겠네요. 그리고 봐봐. 동호님 봐봐요. 제가 동호님 두 덩어리나 줬어요. 두 덩어리나 줬어요. 근데 고기 양 중 이만큼 더 남았어. 제가 가위로 잘랐거든요. 애기들 먹일 때는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고기 보세요. 고기 보세요. 애기들이 충분히 먹을 정도로 야들야들해요. 너무너무. 애기들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야들야들합니다. 진짜 싸네요. 방송하러 오셔서 저희도 시식을 안 할. 왜냐하면 진짜 고객님들도 모시고 싶은 게 시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3위원 방송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을 때부터 와 문의가 엄청났대요. 오아시스 집에. 저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고기 맛봐야 돼요. 고기. 아우 이게 숟가락 젓가락도 준비를 안 했네. 이쪽이 고기 훨씬 많네. 자 갈비탕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어요. 아 최고입니다. 자 보세요. 아니 저희 이제 20분에 퀴즈 낼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한 팩 더 드리는 건 퀴즈 이벤트입니다. 보세요. 갈비탕 지금 몇백 세트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가요 갈비탕이? 에? 벌써? 이게 질리지가 않아 진짜. 그것도 진짜 와. 좋은 맛입니다. 맞아요. 쟁이면서 먹는 사미연입니다. 아 왜 고기에서 우유 맛이 나. 아 근데 고기 진짜 좋다. 그리고 국물 맛 끝내주는데요? 와 국물이 여러분 저도 웬만한
내노라는 갈비탕집 다 다녀봤거든요. 국물 못 따라갑니다. 삼이형 국물 못 따라가요. 내 갈비탕 주문 폭주고요.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남았는데도 주문한다. 왜? 오늘 소비자분께 쿠폰까지 사용하시면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고객님들께서 어머 여기 가격 왜 이래? 우와. 삼이형 맞아. 어머 저 여러 저거 구경하세요. 세상에. 응. 자 여러분 잡고. 아. 기가 막히죠 동훈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 이럴 순 없어. 갈비탕 보자. 한팩 이벤트 조만간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왕 갈빗대 사용했어요. 왕 갈빗대. 잡고 뜯으세요. 왕 갈빗대. 국물이요? 간 안 했죠? 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무슨 소리예요? 저희 소금 후추 넣지도 않았어. 그냥 그대로 드세요. 와우. 여러분 진짜 그 후추파 있으시면 후추를 넣으셔도 되지만 나 이거 고기 봐 동훈이 와. 미안해. 와 여러분. 아 기운팔팔. 기운팔팔. 아하. 왜 그 보양을 삼계탕으로만 하세요? 아 이거야죠. 샀어요 샀어. 예 잘하셨어요. 자 나는 고기에서 이렇게 담백한 구수한 맛이 나는 게 그 어떤 맞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불편하신 향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고객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갈비탕 중에 최고라고 하세요. 저희가 맛있다 맛있다 하기 전에 고객님들께서 먼저 서로 찾아주세요. 서로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 맘 카페인가요? 네? 분위기가 그 정도인데요? 오늘 누가 알려주셨나? 왜 이렇게 빨라? 소문 났네 삼이야. 내 국물 어디 갔어? 어우 여기 있습니다. 국물 한번 드세요. 제가 국물 뺏어갔어요. 국물. 아니 무슨 말이야. 잠깐 렌트했습니다. 예. 와, 근데 국물이 국물 진짜 끝내줍니다. 기름기가 되게 없다. 예. 이미 다 제거가 됐어요. 아 진짜 맘카페도 그걸 올라왔어요? 아 정말요? 세상에. 여러분 여기 그냥 김치 안 올리면 우리 밥맛 잃은 우리 아이 엄마 나 요즘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자 갈비탕 하나면 아 진짜 맛있네요. 아 국물이 자 이벤트 20분에 한번 시작합니다. 아 들어오세요. 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 맛있는 걸 지금 화면 안 잡히는데도 계속 먹게 되네. 이건 나눠 먹어야 돼. 자 이번에 우리 얼큰한 거 한번 먹어봅시다. 얼큰하게. 자 갈게요. 삼이연의 얼큰 우거지 갈비탕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지금 갈비탕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삼이연이 여러분 기본 갈비탕을 잘하기 때문에. 기본 갈비탕을 잘 하기 때문에 네.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우거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향이 주는 이 구수함 고기 때 보시고요. 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고기 보세요 여러분. 고기. 아 기본적으로 갈비탕의 전문점에 국산 100% 청정 우거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거지 화면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아 나 우거지 진짜 좋아하는데 와 너무 야들야들해요. 아하 우거지 너무 야들야들해요. 네. 우거지 좋아. 얼큰 우거지 갈비탕입니다. 3위원 아 좋습니다. 당연히 국내산 소갈비 당연히 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 어떤 거 물어보신 건지 근데 소 갈비 물어보시는 건지 이거 한 번만 질문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줄게요 저희가. 민님? 미닝님? 예, 고기 원산지? 고기 원산지는 미국과 국내산이 50대 50으로. 50대 50 섞었고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고기 보시면 갈비탕은 왕갈비때만 썼고 네. 요거 고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고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 쿠폰 질문 많으신데 지금 저희 댓글로 한번 대응 부탁드릴게요. 20% 쿠폰 받아서 혹시 방송 끝나고도 오늘 안에 사면 발급후 24시간 발급후 24시간 네. 자 휴대폰에 침 떨어져요. 자 삼이연은 24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고기 빠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한 손 썼어요. 아 에이 말도 안 돼. 한 손 썼어. 봤어요 한 손 쓰는 거? 여러분 그러면 저도 한 손으로 이따 뜯어 먹을게요. 아 그럼 이거 하나 안 뺄게요 동호님. 아 좋아요. 나 그 뜯어 먹는 재미 있어. 쏙 빼서 드세요. 페이코 이벤트가 뭐지? 페이코 아, 이벤트 이게 마지막에 결제할 때 아, 결제할 때 그 결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페이코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저희하고 오늘 딱히 이벤트가 따로 준비된 건 없죠. 네. 오늘 고객님들 관심 너무 많으셔가지고 주문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크으, 얼큰 이 우거지랑 아 보세요. 페이코에 월시스 검색하면 쿠폰 있어요.
이런 정보들 정말 엄청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배워요. 그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배웁니다. 동우님 장갑 두 개 껴야 돼요. 뜨거우니까. 와, 좋습니다. 이거를 잡고 뜯기 쉽지 않을 거야. 뜨거워서. 와, 15분 지났는데 이렇게 빠르다고요? 지금 여러분 저희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어른들은 요거 진짜 애기들이 이제, 먹으면 약간 얼큰할 수 있으니까. 아, 몸보신은 사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아빠 엄마 거야. 우거지 비주얼 장난 없죠.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아이고, 오늘 횡재했어요. 너무 잘 샀습니다. 최고라고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분 좋네요. 예. 네. 갈비탕만 먹어봤는데 우거지도 맛있어 보이네요. 이야. 이거 밑에 그 나무 받침 한번 받치세요. 제가 네. 드릴게요. 동우님한테 가겠습니다. 배달 갑니다. 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거지가 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배달 기사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해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아 소불고기 있어요. 네. 잠깐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탕은 또 오늘 배송비도 없습니다. 이거 중에 또 비밀인데. 우거지 뭔가요? 더 사고 싶어요. 오늘 고객님들 반응 보세요, 동우님. 저희 너무 정신 오아시스 방송 이후 역대급으로 채팅창이 빠릅니다. 아, 이 얼큰함. 아, 이 속, 속. 아, 제가 또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속이 확 풀리실 거예요. 속풀해야지, 속풀해야지. 속풀해야지. 자, 갈비탕 지금 거의 1000세트 가까이. 아, 갈비탕만 1000세트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물 너무 시원합니다. 아, 지금 다, 이게 요즘 좀 있으면 이제 설이 지나면 찬바람 불어요. 그니까, 그니까. 참 춥잖아요. 이때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같이 옆에 계시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입 드세요. 동우님 매운지 안 매운지 질문 들어왔어요. 자, 제가 매운 건 잘 못 먹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큰과 막 되게 매운 것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원한 얼큰함이에요. 시원한 맵지 얼큰함. 않습니다. 아, 보세요. 우거지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입안에 쏙 해서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관은 냉동 보관 여러분. 진짜 이 얼큰 우거지탕은 100% 국내산 우거지 당연히 썼고요. 뼈 발굴되는 거 보셨죠? 한 입으로 됩니다. 그 요거는 막 이것도 좀 야들야들하게 오래 끓여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시간을 공을 들여. 와, 여러분 보이시죠? 우거지랑 배고프세요. 우리 기어 천사님 진실의 미간. 자,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점심시간 앞두고 배고프시죠? 저희만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방송하면서 아우 시원해. 방송하면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진짜 사고 싶네요. 저희도 저희가 뭐 특별하게 불 앞에서 불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넣고 한 10분도 안 돼서 벌써 이 맛이 끝난 거예요. 고기도 고기인데 아, 시원하다. 저는 살면서 우거지 된장찌개도 제가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거지가 너무 질겨서 저는 사실 우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퍽 끓이셨나 봐. 그러니까 아니 한 12시간 이상은 계속 끓이시 이게 이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특별하고 인위적인 게 없대요. 내가 조금 더 손을 더 쓰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24년의 전통을 가진 사미연이 옛날에는 어렸던 친구들이 이제 아빠 손잡고 왔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아버님 모시고 오시는 우거지 대박이다. 네. 우거지탕 저 이거 제 거 하나만 한 통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제 자리로 옮겨서 이거 네. 그냥 자꾸 뜯으셔도 돼요. 자, 보세요. 와, 10팩이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돈 안 주셔도 내 알바를 저를 쓰세요. 이리 오세요. 고객님,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죠? 행복하네요, 오늘 진짜. 저 3위원 방송하면서 되게 기대 많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자, 1번 뒤에. 자, 이제 자리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세요. 자,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1분 뒤에 주문은 계속해서 완료하세요. 1분 뒤에 퀴즈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위에로 나갈 건데 그 뭐라 그러지? 순서대로 뽑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선착순 아니에요. 선착순 아닙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뽑지 않을 거고요. 제 오아시스 측에서 아예 방송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랜덤하게 뽑힐 거예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퀴즈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5, 7, 4, 6, 5, 5 4, 3, 2, 1. 퀴즈 나와주세요. 자, 3위원회 갈비탕은 부드럽게 분리되는 네. 땡땡땡땡만을 사용하는데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1번, 퀴즈. 소갈비떼. 네. 2번, 왕갈비떼. 아까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네.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3번 등심, 4번 가브리싸. 근데 잘 보세요. 땡땡땡땡이에요. 이거 피디님 뽑으실 수 있겠어요? 반응? 괜찮으세요? 아, 그쪽에서 이제. 네. 이제 자,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뽑아서 이제 정답자가 넘어올 거예요. 당첨자가 넘어올 겁니다. 자, 잠깐만 그분들, 기다려주세요. 자, 그분들에게 저희가 갈비 맞죠? 갈비탕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아, 반응 보세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근데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니에요? 진짜. 와, 이거 봐봐. 피디님 잘 뽑아주세요. 잘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퀴즈가 남았어요. 네, 퀴즈 저희 아직 네 개 더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으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닉네임을 못 읽어드리겠어. 진짜 와 네. 이거 진짜 이거 녹화 떠야 되겠다.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희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예. 아, 예. 자 이제 곧 자 이제 다음 넘어오고요. 곧 이 PD님께서 오아시스 PD님께서 정답자와 당첨자 뽑아서 이제 넘어올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다들 그 저기 루테인 드시고 계세요. 루테인이랑 돈복이 꺼내셔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와 연애 때보다 더 설레인데. 꼬리곰탕 갑니다. 아, 자 이번에 꼬리곰탕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언제 넘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넘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당첨자 넘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와, 진짜 빠르다. 육수가 뽀얗죠? 에이, 네. 육수가 뽀얗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우 꼬리곰탕입니다. 예. 자, 이 육수 한번 보세요. 한우 꼬리곰탕 조미료 안 들어가고요. 12시간 이상 푹 꼬아가지고. 예. 네. 국내산 저희가 우살골빨로 해서 오랫동안 고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송도 저희가 순차 출고하기 때문에 빨리 주문하셔야 빨리 받으시는 거예요. 빨리 주문하셔야 빨리 받으실 수 있고 와, 지금 진짜 거의 빠르다. 주문 폭증. 저희 막 PD님 막 오타 쓰고 네. 판매 폭주인데 판매 폴주라고 하고 난리 나. 판매 폭주. 국물 보세요. 와 국물 우유 같아. 우유 같지 진짜. 왜 이렇게 같죠? 보여? 뽀얗죠. 근데 국물이... 여러분 여기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와 따마 이거 보세요. 와 아, 진짜. 여러분 사장님께서 12시간 이상 끓이셨습니다. 3위 와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 그 알죠? 그 간장이랑 아~ 그 겨자 소스 해가지고 네, 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하, 이 고기 아 따마 진짜 저건 어디 말이에요? 와 따마는? 모르겠어 내 모르겠어 갑자기 그런 말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와 따마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 소스. 야. 소스. 동호님 이거 한 이거 고기 먼저 먹어봐봐. 저는 그대로 그냥 먹어볼게요. 자 동호님 먹고 나서 저희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 경상도예요. 아 경상도 소리예요.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아 와, 기가 막히네 진짜 고기가. 고기가 꽃에 폈어. 이거 봐봐. 국물도 먹어봐야 되겠다. 꼬리곰탕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저것도 비주얼 장난 아니네요. 와사비 고추간장. 여러분들이 고문처럼 느껴지시나 봐. 아 너무 맛있다. 나 동훈님 근데 되게 귀여운 거 자, 거기 보자. 그러고 있어 잠깐 거기 그러고 있어. 정말 대박인 게 네. 이거 꼬리뼈 보이세요? 아 같이 있어.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여기 진짜 부드러운 거 아세요? 오 감사합니다. 자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오늘. 아이고 진짜 와 꼬리가 진실돼요. 아이고 오늘 정말 와 진짜 쫀득쫀득하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2번 왕갈비때 계속해서 답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두 분 먼저 뽑을 거고요. 40분 55분에 한 번씩 더 할게요. 부드럽습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아니 정말 어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우유 먹는 것처럼 고소해요. 와. 그 말이 뭔지 알겠죠 동훈님. 이거 고기가, 보세요 12시간 고기가 쫀득쫀득해. 소비더마켓 쿠폰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쿠폰 다운받는 먹 동우님 한 번 더 보여주자. 네. 잠깐만요 여러분 고기 보여드리고 동우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완전 진짜 콜라겐 덩어리. 자 와. 요거랑 지금 보시면 여기 삼도 있어요. 삼. 아 오늘 진짜 몸보신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몸보신이죠. 네. 누가 몸보신이겠어요. 자 보세요. 몸보신 제대로다. 그래서 국물도 한번 볼게요. 자 쿠폰 꼭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제할 때 금액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제할 때 기분 좋아지는 오아시스입니다. 밥을 갖고 오라고 지금. 밥 갖고 와. 요거는 소금 간 해야 되겠지? 먹기 아, 근데 전에.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한번 먹어볼. 국물 아, 좀 한번. 국물 좀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국물이 뽀얗냐면. 동훈님 그거 이거 먹고서. 예. 네. 소비더마켓 쿠폰도 보여드리고 자 두 분도 발표할게요. 잠깐만 어? 국물.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폰 아 오늘 쿠폰 아니죠? 어머, 오늘 이거 퀴즈 간, 이벤트. 어머 간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갈비탕도 그렇고 간을 안 하셔도 뭐야, 돼요. 뭐야 난 여기다 그냥 그 어머 간 안 해도 돼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뭐야 간 안 해도 돼. 이거 와 여기 고기 봐봐요. 꼬리에. 아 국수 넣어서 먹고 싶다 여기다. 소면 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고기가 왔다리 갔다리 푹 삶았습니다. 그냥 고왔어요 정말 12시간 동안. 뚝 떨어져. 갈비탕보다 더 부드러워요. 이걸 집에서 12시간 어떻게 삶아. 그러니까 자 지금 마음이 급하시죠? 자 마음 급하신 분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폰 이쪽에 있어요. 20% 쿠폰은 여기 아래서 받으시면 돼요. 발급됨으로 바뀌었죠. 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상품 누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소비더마켓 쿠폰 어떻게 받아요? 조금만 내려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 보이세요? 소비더마켓 쿠폰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버튼 눌러주시면 발급 완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제창으로 넘어가셨을 때 요 두 가지 중복 할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훈님 자 그 자리에서 발표까지 자 이어가도록 퀴즈 이벤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된 자 어떤 거 보내드리냐고요? 저희가 갈비탕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갈비탕 하나 더 받으실 분 자 아이디가 첫 번째 DKNY0914님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자 DKNY 0913님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분 한 명 더 있어요. SY200님 축하드립니다. 요거 하나 더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고요. 저희가 댓글로도 정확하게 써서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아유 네. 저희가 최대한 아, 다 드리고 싶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나 고기도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 이제는. 네. 고기도 있나요 저희? 고기 저희 있죠? 고기도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또 저희 고기도 있습니다. 이제 탕을 즐기셨으니까 저희 고기 한번 드셔야죠. 너무 축하드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퀴즈가 아직 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40분에 저희가 퀴즈 이벤트 한번 더 있습니다. 짜라라란 보세요. 여러분 맛있겠죠? 소불고기. 아, 소불고기. 진짜 사미연은 고기는 다 잘해요. 술고기가 네. 뭡니까? 술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이고 참나 이거 진짜 애기들 말 아우 애기들 너무 잘 먹겠다. 저 진짜 불고기 좋아하는 소불고기. 요거는 아이들 반찬뿐만 아니라 급할 때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소불고기예요. 아 이거 진짜 한 그런 거 알아요 동훈님? 어떤 거요? 한국 국물 한 방울도 버리기 싫은. 아 그렇죠. 국물 한 방울도 버리기 싫은. 원래 이렇게 먹다가 남으면 덮밥으로 먹잖아요 그냥. 아, 다 비벼 먹잖아. 진짜 보세요 여러분. 이 국물이 좀 자박자박 없어질 때까지 익히시면 되는데 양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반응 너무 뜨겁고 소불고기 주문하셔서 만 분이 넘어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만 분이 넘어갑니다. 자 40분에 퀴즈 한번 더 낼게요.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소불고기도 약간 지역마다 조금씩 그 방식이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지역 특색이 조금씩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삼이연 거는 그냥 지역 상관없어. 아 그렇죠. 무조건 맛있어요. 아니 전 세계에서도 난리죠. 무조건 네. 맛있어요. 저희 그때 에이펙 정상회담 했을 때 정말 각국의 정상들이 오셔가지고 드셨던. 그러니까 왜 네. 한국 방문하면 정말 어찌됐던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고깃집. 그쵸? 그게 이제 또 삼이연. 삼이연이에요. 완전 네. 무조건. 왜냐면 너무 좋아하시죠. 각국의 정상들을 우리는 대접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캐리푸드라고 생각하는데 와 여기다 진짜 당면까지 싹 넣어가지고 진짜 하, 이 국물 자박자박한 거 보이시죠? 대한민국 소불고기 맛있어! 이렇게 마지막에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 애기들 네. 밥 안 먹는 애기들 밥 뚝딱이에요. 뚝딱입니다. 양도 보시고요. 자 지금 소비더마켓 쿠폰이랑 다 받고 계시죠? 아, 갈비탕 한 우물만 팠는데 다 먹고 싶으시다고. 3위원은 네. 갈비탕으로 시작했다가 소불고기로 끝나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자 순차 출고됩니다. 순차 출고돼서 지금 주문 속도가 너무 빠른데 여러분들이 빨리 주문하시면 빨리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순차 출고입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거 가고 있네요. 그래서 야채에다가 과일을 갈아 넣어서 만든 특제 소스여서 여러분들 딱 드셨을 때
인위적인 단맛은 없습니다. 파 좀 더 넣어줄까, 동네? 아우, 좋죠. 파 넣으면 네. 맛있잖아, 그쵸? 그리고 고기의 두께도 딱 일정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왜 불고기는 이 양념이 고기 사이사이에 진짜 잘 배야 되잖아요. 네. 그쵸?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또 재워놓고 이런 또 비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저희가 구성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구성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쪽에 쿠폰이 있는 거 먼저 쿠폰 딱 받아주시고 이 아래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소비더마켓 쿠폰까지 같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사미연의 대표 시그니처입니다. 갈비탕이에요. 사미연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비탕을 드시러 가시는 겁니다. 부산에서 정말 유명한 한식당. 24년의 전통을 가진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따가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하는데 예, 다 거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따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1kg가 5팩이에요 요 한 팩은 저희가 먹어보니까 둘이 먹어도 배불러요.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갈비대로만 들어가 있어요. 잡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사미연의 갈비탕 저는 얼큰한 걸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조금 나는 칼칼하게 해가지고 얼큰한 걸 좋아 그럼 저희가 또 우거지 갈비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거지 갈비탕. 자, 그리고 제가 요거 보고 먹으니까 진짜 우유의 고소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뽀얀. 진짜 우유 맛이 나네. 어떡해? 꼬리곰탕까지. 고기요? 고기는 말해 보여요. 잡고 다 뜯으셔도 돼요. 시야가 좀 불편하세요? 뜯었을 때 다 떨어져 나올 정도의 갈비대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LA 갈비입니다. LA 갈비도 준비되어 있고요. 아, 저희가 우리 LA 갈비도 있구나.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사미연의 야채 담은 소불고기인데 이것도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사미연은요. 24년의 전통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냥 하루만 재워넣었다 여러분 받아보시는 게 아니라 양념 하루, 재워놓는 거 하루, 또 여러분이 받아보실 때까지 그 양념이 잘 배어가도록 고기의 두께를 1mm에서 1.5mm로 탁탁탁탁탁탁탁 사서로 양념이 잘 배게. 자,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맛보세요. 보세요. 와, 여러분, 제가 뭐 했냐면 왜 동원님한테 잠깐 갔다 왔냐면 가스를 갈았어요.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스불 이렇게 오래 킨 방송이 거의 없었죠. 가스를 다 써가지고 한번 갈아. 우와. 오늘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그 저 댓글 보여요? 진심 맛이 없으면 저분이 환불해 드리겠대요. 네. 약간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사미연 네. 아무 따 사세요. 저희랑 마음이 똑같으세요. 진짜 특히 저는 여러분 저는 아, 정말 비린내 누린내 감별사라고 맞아요. 향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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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해요. 진짜 예민해요. 근데 저 지금 보세요. 화면에 안 나가고 있는데 이 꼬리곰탕도 지금 계속 와. 먹고 있고 동호님 이제 이 소불고기 갑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완전 동호님 스타일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질문해 주신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맛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는지 다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대박이다, 직접 알려드리도록 대박이다. 하겠습니다. 나 이 막 이렇게 이 잘게 슬라이스된 고기도 너무 좋아. 야. 왜냐면 밥 비비기 너무 좋아. 아우 국물 자박자박한 거 봐봐. 소스 우거지 갈비탕 얼큰하니 되게 맛있어. 깊은 맛이 나. 예. 네. 아우. 이거 애기들 진짜 잘 먹겠다. 와 이거는. 근데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렇게 그래, 예쁜 고기는 처음. 고기가 예뻐 예뻐. 너 고기 참 예쁘구나. 어머 이거 야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특별히 넣은 네, 거는 파만 넣었어. 파만 넣었어요. 파만 넣었어요. 파만. 아 임신하고 아 그러니까 입덧 하면 진짜 쇠 냄새도 난대잖아요. 손잡이 냄새도 나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다 형 예민해지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누린내 잘 나시겠어요. 사미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와. 아 이 정적. 이 정적 너무 좋아. 이건 진짜 저희 너무 맛있으면 조용하거든요. 아 이거는 아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소 불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얘기할게요. 제일 맛있습니다. 아, 고기 봐. 잠깐만, 근데 너무 뜨거워. 이 뜨거움을 구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뜨거움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못 참아. 아니, 진짜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다. 아, 깻잎 괜히 쌌나? 잠깐만요, 여러분. 아, 그냥 고기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본연의 맛을 먼저 봐야 되는데 깻잎을 괜히 쌌나 봐, 욕심 부려가지고. 아, 난 이거 크게 한 입 먹으려고 아주 깻잎 쌌다가. 아, 진짜 맛있어. 아, 안 써먹어도 될 것 같아. 아, 나 지금 웬만하면은 맛을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빨리 사 다들. 빨리 사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 스태프분들 빨리 사야 돼. 이건 진짜. 사야 돼. 진짜 빨리 사세요. 아니 저희가 살 거 있나요? 저희 살 거 수량 있나요? 이 PD님 사지 마요. 괜찮나요?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일로 오세요. 계속 같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같이 먹고 싶어 지금.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나눠 먹고 싶어 같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방금 보셨죠? 저희가 요리하는 거. 와 진짜 너무 맛있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예쁜 소불고기 진짜 맛있죠? 맞죠? 갈비탕에서 감동할 일이 아니야. 어. 난 탕에서 놀랬는데 아, 뭐 이래? 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일단 입에 들어가잖아요. 자 보세요. 입에 들어가요. 두세 번만 씹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정확하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세상에. 고기가 육질이 그냥 입에서 녹아요. 불고기가 녹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배어있는 소스는 어린 친구들, 이거는 그냥 7살부터 100세까지는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7세부터 100세.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참고 이거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와, 불고기 너무 맛있다. 불고기 여러분 진짜 애기들 있는 집은 아 이거 안 할 수 없잖아. 도훈님 불고기가 녹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녹아요. 진짜 이게 슬라이스 해서 그래. 이거는 이렇게 먹어도 안 짜고 많이 안 달아요. 딱 불고기 맛있을 만큼만. 불 좀 켤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비벼 먹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죠? 짜요. 소스가 많아서 밥 좀 더 넣어라 애기야. 애야 며느라 밥 좀 좀 더 넣어. 이렇게 하면 짜? 안 짜요. 이거 진짜 말. 이게 야채와 과일을 통해서 만든 특제 소스입니다. 여기 아시죠? 약간 떡심 같은 부분 여기 뭔지 아시죠? 네. 쫄깃쫄깃. 점심은 뭐 해 먹나? 라방 보고 침만. 여러분 우리 점심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데. 아 진짜 같이 먹고 싶다.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거 숟가락 와서. 너무 맛있겠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진짜 근데 빨리 사요.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사야 돼. 근데 이건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건 드신 분들은 이럴 거예요. 드신 분들은 딱 한 입 먹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무 맛있어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와 오늘 둘 중에 하나 기절해. 하나가 마무리해야 돼. 동원님이 클로징해요. 왜 이런다니까 진짜? 아 못해 이거 못해. 방송 못해요 이거 진짜. 끝까지 못 살아남아요. 앞에 저희 PD님들 지금 다 난리 났습니다. 예, LA갈비. LA갈비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LA갈비 저희 이제 고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소불고기에 놀랬는데 나 그대체 더 올라갔어. 아 근데 이거 모듬 세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D님. 네. 우리 와. 아니 업체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이거 세트 구성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진심이 통하네요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네. 아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와 땀에 고기 봐. LA갈비. 아유 나 오늘 자꾸 아니 왜 땀에 경상도입니까? 아 외계어 자꾸 나오네. 미치겠네. 아 따 고기 좋은 거. 피카의 모이소. 오메. 시상해. 다음 방송 아직 미정이라서 자 이제 자 2분 뒤에 퀴즈 나갑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마쳤고요. 두 번째 또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가 갈비탕 한 팩을 더 보내드리는데 갈비탕 한 팩의 크기가 2인분이고요. 1kg예요. 1kg 보내드립니다. 와 고기 어떡해. 여러분 이게 6번, 7번, 8번 때 꽃가위비예요. 와 진짜. 꽃가위비로 해서 먹고 뜯고 굽기 좋은.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조금 오래 자박자박하게 오래 구워가지고 그 알죠? 약간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나? 그 뭔지 아시죠? 네. 얘가 약간 끈적끈적 쫀득쫀득하게 하게 저는 그렇죠. 굽는 걸 좋아해요. 고기의 겉면에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주시면 세트 구성으로 돌아옵니다. 아, 역시 우리 피디님들. 저는 이렇게 이 양념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넣어요, 여러분. 양. 이게 이제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양념 양 보세요. 그게 네. 많아요. 오우. 그쵸? 자박자박하게 해서 전 이걸 졸여요. 이걸 졸여요. 여러분 이거 꽃갈비예요. 고기가 여러분 퀄리티가 품질이 고기에는 진짜 전문가분이시네요. 정말. 방송 더 아, 결정났습니다. 네. 방송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조만간. 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덕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와 우리 삼이현 사장님 박수 한 번.
우리 오랜만에 옛날 전통 그 느낌 가볼까요? 삼이원 삼행시 즉흥으로 가시는 거. 아, 옛날 진짜 잘하시거든요. 자, 퀴즈 이벤트 곧 이제 저희가 자, 돈이 거기서 퀴즈 내주셔서 좀 굽고 있을게요. 잘 갑니다. 세트 구성 예약하신다고 하시고요. 이 언니 바쁘다며. 아, 언니랑 지금 같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아니, 669님 그 언니의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언니를 지금 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뽑히셨대. 아, 정말요? DKNI님인데 혹시? DKNI님이 언니세요? 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퀴즈 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3위원의 LA갈비는 굽기가 좋고 뜯어먹기 좋은 6번, 7번, 8번 대의 땡땡땡을 사용하였는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방송에 저희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1번 꽃갈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 2번 등갈비. 3번 돼지갈비. 4번 닭갈비입니다. 정답! 자, 정답 올려주세요. 4번 닭갈비. 자,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자,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쫙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뽑... 우리 PD님들 차 지금 저희 돋보기랑 저기 뭐야 저 확대경 지금 눈에 끼고 그 아시죠? 한쪽 눈에 다이아몬드 감별할 때 루테인증 갖다 인공 눈물에 루테인증 갖다 주세요. 다이아몬드 감별할 때 끼는 거 눈에 끼우는 거 뭔지 아시죠? 올라가는 거. 아, 여기다가? 그걸로 지금 감별하고 계세요. 네. 와, 갈비탕 샀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고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 여러분이 보세요. 정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은 굽는, 이거예요. 굽는 방식은 여러분들 집 방식대로 달라요. 저는 여기 있는 양념을 다 넣은 다음에 얘를 졸여내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얘가 약간 끈적끈적해지면서 되게 맛있어지거든요. 되게 맛있어. 에이, 1번이 아닌데? 닭갈비 아니에요? 4번 닭갈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헷갈리나. 와. 너무나도 꽃갈비인 것을. 꽃갈비 포기 못하죠. 네. 감사합니다. 23512 감사합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졸여요. 파티를 위에다가 딱 넣어서. 와. 맞아요. 그 3위원이에요. 세상에 오늘. 진짜 3위원 사장님 지금 춤추고 계세요. 네, 춤추고 계십니다. 고객님들 반응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음 방송도 좋은 구성으로 지금 협의 중이시고요. 우리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네,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 와. 고기 보세요. 고기. 여러분 지금 퀴즈 음이야, 세상에. 정답을 계속 적어주고 계신데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LA갈비예요. 오, 세상에. 당첨 좀 되라 좀 하시는데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뽑아서 이따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그러셨어? 네. 당첨 좀 되라 그러셨어? 네, 제발 좀 뽑아줘요 해주시고 있고요. 이게 LA갈비는 이제 뼈에서 고기가 잘 떨어질 때까지 좀 익혀주셔야 되니까 네. 요거 조금 더 익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6번, 7번, 8번 때 꽃갈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비탕도 한번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되겠다. 아, 갈비탕 한번 먹어볼까요? LA갈비는 제가 제 식대로 해야 돼서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는 얘가 조금 더 그 더 갈색빛 나게 바싹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어때요, 동호님은? 바싹한 거 좋아. 저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하네 오늘 통해. 지금 요 상태로도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왜 캐러멜 색깔로 바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쫀득쫀득해질 때까지. 쫀득쫀득해지는 거. 네. 네, 여러분 이미 맛있어요. 이미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꼭 잡고 뜯어 드세요. 저는 지금 센 불에 일단 하고 있고요. 이 국물이 많이 없어지면 그러면 약불로 줄일 거예요. 삼이현 사장님 세트 부탁드려요. 사장님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안 그래도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멀리서 가서 먹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멀리서 가서 먹는 거 어려우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직접 드실 수 있도록 자 여기 고기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동호님한테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많이 달아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가 제가 동호님 동호님 먼저 자 배달 갑니다. 네 배달 주세요. 요거 고기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오호. 맛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안 달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는 게 소불고기에서 그 딱 특제 소스의 맛을 보고 나서 저는 안 달 것 같아요. 해동하고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이왕이면 제가 요리 못 해가지고 해동 안 하고 해봤는데 아우 국물이 엄청. 여러분 많아지더라고요. 이미 정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꽃갈비 살입니다. 꽃갈비. 꽃갈비예요. 정답은 꽃갈비였습니다. 자 LA 갈비의 6번, 7번, 8번 대에 꽃갈비 살로 되겠습니다. 근데 LA 갈비도 구우면서 막 핏물 나오는 것들인데 얘는 핏물이 안 나와. 아 여기는. 고기 좋은 건 기본이고 소스가 진짜 미쳤다. 소스 너무 맛있죠?
난 여기에 밥 비벼 먹어도 될 거라 생각해. 아우 너. 아 그리고 익었어요. 충분히 익었어요. 국놀이지 밥 비비는 거. 지금 드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고기 한번 맛볼게요. 네, 고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냥 뼈 잡고 뜯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리했어요 이거. 잘랐어요. 잘 익었다 고기. 잘 익었어요? 네. 네, 저 여기서 조금 더 졸이면 맛있어요. 오 고기 봐 세상에 너무 맛있겠죠.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죠. 밥도둑. 어른들한테 밥도둑이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일 수 있겠지만 애기들은 안 먹잖아요. 애들은 LA 갈비지. 빨리 사요. 진짜 최고다. 빨리 사. 제발. 아니 근데 사미연 사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요거 세트 구성 한 번만 해주세요. 사장님 혹시 와 계신가요? 방송 네. 보고 계신가요? 아 저도 세트 구성 있으면 한 번에 다 사고 싶어. 따로따로 담는 것보다 한 번에 다 살게요 저도. 기다려봐봐. 내가 즐기면 안 드세요? 안 즐겨요. 저 임플란트 4개예요 이 나이에 여러분. 네. 제가 영구치 없이 태어났어요. 치과에 1500만 원 썼어요. 이에. 이가 없이 태어났어요, 애가. 그냥 보세요. 나 이거 뼈 하나만 그냥 주시면 우리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뜨거. 우리 어미새 같아, 어미새. 봐봐요. 어느 정도 하시는지 여기다 이거 해주세요. 1, 2, 3, 4, 5점 중에 아 짧아서 안 5점. 5점 나왔습니다. 5점 만점. 제가 영구치 없이 태어나서 임플란트가 되게 많아요. 진짜 전 찌기만 먹어. 아 돈이 이 네,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다 됐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거든요. 예. 네. 이거야. 여기서 이제 거의 불을 끄셔도 돼요. 짧아가지고 웃어. 고개. 귀여우다. 뭔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 이거. 야 이거지. 자 당첨자 나왔습니다.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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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갈비탕을 받아보시 두 번째 아시 아 맞죠 아시아죠 아시아 9292님 ASIA 9292님 자 두 번째 GPWJDDPS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PWJDDPS님 ASIA 9292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계신가요?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로도 당첨자 다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저 마음이 급한 게 하나만 뜯어볼게요. 동훈이 이걸 드세요. 지금 네. 역대급으로 지금 잠깐만 뜨거우니까 이 집게를 좀 줄까? 혀가 그냥 나온다 보니까. 아니 요 손을 먹어. 뜨거워 네. 괜찮아? 집게 주세요. 그 봐. 뜨겁다 했잖아. 방금 나왔구나. 여러분 저희가 최대한 이런 이벤트 많이 준비할게요. 예. 자. 입틀막이라고 쓰신 지금 고객님 지금 되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입틀막. 축하드립니다. 와,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와. 깁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요 구이 이렇게 굽는 기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약간 쫄려야 돼요. 쫄려야 돼서. 아, 한 번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남았어요. 55분에 한 번만 더 할게요. 55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고객님 너무 좋아하시네. 세상에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할게요. 예. 손으로 막 잡고 뜯어도 다 뜯겨. 그니까. 어 뜨거워. 배고프시죠 여러분 다. 아우 빨리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에르가 미쳐고 와. 아 진짜 부드러워. 한 손으로 뼈 발굴이 가능해요. 쏙 빠져요. 그냥 흰밥만 드시면 돼요. 흰밥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 그거. 아. 다 먹어. 다 먹어. 진짜 다 먹고 싶죠. 못 주겠어. 와 양념 뭐야? 저 베스트 일단 저 소불고기. 아 나도. LA 갈비 되게 맛있는데 일단 소불고기. 소불고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불고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잖아요. 소불고기 저 먹어봤어요. LA 갈비도 먹어봤어요. 꼬리곰탕 먹어봤어요. 갈비탕도 먹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신 거보다 다 평균 이상으로 다 맛있어요. 근데 소불고기는 어머 나 이거 안 먹고 죽었으면 진짜 다시 돌아왔겠다 이 생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아니, 갈비탕도 맛있어. 근데 국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동훈님이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그게 맞아.
전부 다 기대 이상이에요. 맛이 정말 모든 건 평균 이상인데 소름 끼칠 정도로 느낀 거 진짜. 평균 이상, 고기. 평균 이상, 기대 이상 수준이 아니라 평균 이상. 진짜. 자, 저희가 아시죠? 이 배송도 되게 빨리 해드릴 거예요. 배송도 되게 빨리 해드릴 거고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나간. 오늘 진짜 제대로 진짜. 동훈이 이거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여기가 갈비탕 여기가 어디라고요? 가면입니다. 왕갈비살. 24년의 전통을 가진 왕갈비. 이거는 오직 잡뼈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가 넣어서 보여드리는 게.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왕갈비 때만 있어요. 다른 뼈는 없어요. 아 고기 보세요. 이게 네 대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쏙 가고 빠지죠. 와. 자 그 하모니카 불러주세요. 하모니카. 와. 하모니카. 하모니카. 자 잡뼈 없어. 해서 이거를 여러분 진짜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면 정말 양이 고기 양이 애기들 먹일 때 한 요 정도 크기로 자르죠? 그쵸? 자 다음 고기 갈게요. 나 LA갑이 너무 뜨거운 채로 넣었나 봐. 혀가 껍질이 혀가 여기 껍질... 얼음 좀 갖다 주세요. 저기 우리 둘 중에 하나 저기 실려 나가야 되니까 이 방송 안 돼요. 동훈님이 마무리 하셔야 돼. 이거 안 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이거 뼈는 버리지 마시고 일단 그냥 같이 끓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나와. 옛말에 다 틀린 말이 없어.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게 너무 맛있으니까 정말 모를 것 같아. 입에 얼음 물고 있어야 돼. 나 지금 너무 뜨거울 때 그냥 진짜 성격 급해가지고 맛있는 거 보면 저 못 참아요. 이거 뼈, 이거 떨어지는 게 여러분 진짜 어메메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냥 똑 떨어지네. 와 진짜 오늘 정말 여러분. 손으로 떠서 먹는데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먹기 편하죠. 그치 그치. 우리 아버님들. 우와 고기 봐. 예. 네, 이게 한 팩이에요. 1kg 한 팩이에요. 1kg 한 팩. 끝난 줄 아셨죠? 와 뼈 보세요.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와. 열흘바 끝났어도 쟁여요. 갑자기 이벤트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55분에 하는 퀴즈랑 잠깐만요. 나 흥분해. 나 화나신 줄 알았어. 이거 약간 잠깐만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잠깐 이거까지만 보여 드리고 잠깐만 여러분 긴급 속보야. 자, 스톱. 잠깐 이것만 보세요. 네. 자. 나 화나신 줄 알았네. 자. 화나 제가 여러분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떻게 고객님들께 화내야겠어요. 자, 속보입니다. 그러면 55분에 퀴즈 따로 이거 따로인가요? 정말로? 자, 3위원으로 이따가 근데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이따가 55분에 퀴즈 한 번 더 할 거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자, 이거 저희 방송 연장할게요. 이건 그냥 할 수 없어. 자, 네, 시간 조금 연장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5분에 3위원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세요. 그러면 5분이나 뽑아서 소불고기 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지 마세요. 지금 올리지 말고 이따가 지금 올리지 생각만 하세요. 55분에 할 거예요. 55분에, 지금 올리지 마세요. 55분에 퀴즈 먼저 할게요. 이거. 뭔지 아셨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들 원픽 베스트. 이거 삼현 사장님이 방금 연락 오신 건가요? 한 팩 더 드린대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야. 아직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해요. 하지 마세요. 잠깐만. 나도 그거 드세요. 생각했는데 똑같잖아. 사랑해요. 55분에 퀴즈 끝나고 네, 퀴즈 끝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2시 5분에 3위원 3행시 해주시면 저희가 와, 팍 끊는 게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갑자기 좀 조용해졌죠? 생각하고 계세요, 다들?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귀여우시네. 아니, 그러니까 SJK님 지금 아니에요. 12시 5분에요, 여러분. 자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올리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 따라할 수 있잖아. 그래 따라하니까 여러분 12시 5분 해주세요. 우와 사람 생각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예. 삼이형 갈비탕 얼마에 티백 뭐 질문 있으셨는데 자 보세요. 네 고기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잡내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맞습니다. 소비더마켓 쿠폰 받으세요. 사세요. 미쳤어요. 아니야. 저거 왜 그러세요? 지금 말고 12시 5분에 다시 남겨주세요. 네, 아셨죠? 아직입니다. 55분에 퀴즈부터 푸세요. 퀴즈. 55분에 퀴즈 먼저. 저 좋다 근데. 사세요. 미쳤어요. 헌터니. 헌터니. 헌터니가 무슨 뜻이에요? 잘하신다. 아 진짜? 자 보세요. 갈비탕 가겠습니다. 동우님. 진짜 잡내는 오히려 잡다. 갈비탕이 저희가 너무 판매가 빨라서 삼이현 사장님께서 지금 오아시스 측이랑 협의해가지고 저희랑 협의해서 소불고기 5팩 푸신대요.
돈이 너무 맛있죠?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당면을 안 넣고 그냥 얘네만 진하게 한번 먹을게요. 저희도 삼이연 직접 못 가봐가지고 뭔가 삼이연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요 오늘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격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가격은 사실 아시다시피 오아시스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정말 어디에서도 다들 이 가격 절대 못 사요. 자, 자 근데 동원님 먹고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자, 자 여러분 그 삼행시는 12시 5분에 아 누가 자꾸 삼행시 올려요? 12시 5분에 자 와, 단톡방에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요 고기 입에 넣고 몇 초만에 없어지지 보세요. 1, 2, 3, 4, 5, 6, 7, 8 끝났어요. 자, 55분입니다 여러분. 자, 총알 장전하세요 이제 빨리.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갑니다. 마지막 퀴즈죠. 자, 퀴즈 이벤트는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요거 끝나고 12시 5분에 삼행시 이벤트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삼이연은 땡땡년 전통의 부산을 대표하는 한식당이다. 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 1년, 100년, 24년, 5000년. 자,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바로 발표해드릴 거고요. 요거 맞히면 발음이 조금... 네. 어떤 일까요? 네. 정답은 어떤 일까요? 땡땡이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전 이런 개그를 좋아해요. 네. 자, 자 그러면 갈비탕을 먹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일까요? 네. 네. 저희도 자. 궁금해요. 24년 나오고 있고요. 계속 24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가끔씩 100년이라 하신 분 있는데 네 여러분, 예 사고 났어요. 지금 사고 났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빠릅니다. 예. 자 몇 년일까요, 도대체? 자 14년은 아예 보기에도 없습니다. 예 없는 보기 써주시는 분들 탈락. 고기 잘랐더니 고기 여러분 고기 한번 다 떠볼게요. 보세요. 아. 곧 정답 발표하고 저희 5분에 우리 같이 재밌는 삼행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삼행시 해봅시다 하나씩. 우리도 한번 준비할까? 아, 근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오랜만에 하니까. 헌이 쉽지가 않다. 네, 헌이 좀 어려워. 아니 이거 갈비대 진짜 봐봐. 와, 갈비대 진짜 장난 아니야. 갈비대만 보여드리고 싶다. 자, 우리 PD님이 또 뽑고 계십니다. 근데 와, 나한테 진짜. 주는 거랑 드시는 거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화력 엄청나다. 이걸 제가 또 다 먹진 않잖아요. 동우님 좀 드릴게요. 아유, 15,000분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기 봐. 어떻게 세상에. 고기가 넘칩니다, 진짜. 이거 1kg에 여러분 한 팩에 2인분이에요. 2인분. 네, 진짜 이미 드시던 분들이 사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단골 고객님들이 네. 많이 오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딱 그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많이 사시는 줄 아세요? 평소에 내가 사던 금액이랑 다르니까. 너무 다르죠. 평소에 내가 사던 금액이 오아시스에 와서 사니까 다르니까. 네.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지금 위에 보시면 오아시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유통센터 오아시스가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소비더마켓 쿠폰까지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네. 보세요. 그 내가 평소보다 산 거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면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요? 그쵸? 자. 와, 고기 진짜 크다.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선물하시는 분들도 오늘 많습니다. 예, 지방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댁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댁 보내주시는 분들 오늘 정말 많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입맛이 확 산다. 요즘 더워가지고 진짜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 12시 5분에 다시 올려주세요. 자. 자 지금 아직 아니에요. 정답자 나왔나요? 두 분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삼행시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국물이 아 한 분이야. 자. 어, 자 발표할까요? 해주세요. 오케이. 발표는 동우님이. 발표는 동우님이 한 분이래요. 자, 갈비탕 받아보실 분입니다. 자, 마지막 삼이연의 갈비탕을 받아보실 분은 GGASMS님 축하드립니다. 와, GGASMS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댓글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이연 갈비탕. 자,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소불고기 받아보실 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2시 1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다. 축하드려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네, 정가요. 축하드립니다. 같이 맞습니다. 축하도 해주시고 진짜 분위기 너무 훈훈하다. 저희 소불고기 받아보실 분 12시 5분에 3연 3행시 5분 이후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남았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얼큰한 우거지 한번 드셔보죠. 일단 갈비탕이 제일 잘 나야고요. 그 1등. 다음으로 여러분 이 얼큰 우거지 갈비탕 이 갈비탕이 이게 여러분 고기도 고기인데요. 우거지가 정말 야들야들해요. 아하. 진짜 말도 못해요. 100% 국내산 청정 우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어머. 뽁 하고 빠지죠. 예. 네. 끓지도 않았는데 뽁 하고 빠지죠. 야. 고기 보세요. 진짜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근데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 깔끔해요. 요거 네. 아직 안 끓어서 살짝 얘는 오케이 알았어. 너는 조금 고집이 있어. 오케이. 네, 조금 더 끓고 나와. 자 너는 어디 보자. 너는 아주 어허. 요거는 야들야들 요거는 좋아해. 우거지 맵게요.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막 신라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신라면보다도 안 매워요. 그렇죠, 동훈이 아까 먹어봤죠? 네, 맞습니다. 맵지 않습니다. 요거는 매우 맵다는 표현보다 그냥 얼큰하고 시원한 느낌이에요. 고기 보시고 굉장히 우거지.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고기보다 우거지에 진짜 이게 우거지가 여러분 보세요. 막 그냥 막 질깃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원래 우거지 질겨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우거지 질긴 우거지를 먹다가 중간에 왜 그 티슈에 뱉어내야 돼 끝에 마지막 우거지 막 티슈에 뱉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있죠. 맛이 아니에요. 네, 그런 맛이 아니라서 진짜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 더 저 지금 성격 급해 지금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12시 10분에 종료됩니다. 저 이거 고기보다 우거지, 얼른 들어오셔야 우거지 됩니다. 우거지 한번 맛볼게요. 우거지 먼저 맛볼게요. 아니 다들 삼행시 연습하고 계신 것 같아. 전 진짜 우거지 질기면 바로 그 마지막 그 질깃한 거 줄거리 티슈에 뱉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고기 자체가 질긴 게 없어요. 마찬가지 우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거지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왜 끄거워? 아 고기. 다들 삼행시 연습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한 입 하세요. 이렇게 쑥 해서 저 오늘 쑥 끓였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끓였습니다. 이미 봐봐. 12시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끓여내서 고기 없죠, 동훈이? 아, 고기 감사합니다. 살짝 하하.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아니, 이렇게 보면 근력이 안 나갔어? 근력이 나지. 아, 오늘 LA 갈비니 소불고기니 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 진짜 오늘 진짜 혀가 다 벗겨졌습니다. 저 지금 혀가 다 벗겨졌어요. 뭐 어떡해 근데 아 삼이연 가서 회식 한번 하고 싶다. 사장님 저희 부산 가면 한번 갈게요. 아 진짜 한번 뵙시다. 예, 한번 가겠습니다. 얘 봐봐요 여러분 얘 예, 예. 우와 와 아 나 미쳐 이거 진짜 뜯어지는 거 봐봐. 어머 여러분 이게 거짓 없는 방송이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나요? 아 이거 고기 아 이거 고기 보세요 이 고기. 고이드 스카이님께서 라방을 한 시간 다 보셨대 오늘. 진짜 이거 고기 보세요. 아하, 장조림인가요? 와 고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삼이연의 얼큰 우거지 갈비탕입니다. 얼쑤. 자 꽹과리 한번 치세요. 꽹과리 주세요. 왔다마 이 고기 야. 보세요. 왔다마 이거 와. 아니 꽹과리 한번 오랜만에 두드려요. 찐이네 네. 고기 완전. 에? 아이고야. 야, 죽이네요, 진짜. 아, 고기 보세요, 진짜. 아, 내 결혼식이야. 오늘 내 잔치집이야. 나 결혼할 때 삼이연이야. 나 결혼할 때 갈비탕 삼이연으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기 동호님 결혼식 삼이연에 사신다고? 네. 아, 저 시골에서 해야겠어요. 그냥 시골에서 갈비탕 하나 푹 부려가지고 이거 해야겠어. 진짜 여러분, 이게. 야. 이게 우거지랑 말이 안 돼요. 얼쑤 좋다 그냥 나옵니다. 장난 진짜 여러분 장조림인가 연한 게 한눈에 이러니 자 오늘 어허. 삼이연을 미리 알고 드시던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지금 에. 이 얼큰 우거지 갈비탕은 2등으로 잘 나가는데 왜 오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소에 사던 거보다 가격이 더 좋으니까 그쵸? 자 쿠폰 다운 받 우리 쿠폰 한번 가야 되나? 자 쿠폰 한번 가야 되겠다. 쿠폰 저희가 받아보신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신 동안 저 좀 먹고 있을게요. 어우 고기 봐봐. 세상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송 시간 정확히 5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가장 할인 혜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쿠폰이 있습니다. 20% 할인 쿠폰을 받아주세요. 그럼 발급된 버튼으로 바뀌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중복 할인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딱 누르신 다음에 아,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제품을 누르시면 그 창으로 넘어갔죠.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뭐가 있죠? 소비더마켓 중복 할인 쿠폰까지 받으신 다음에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12시 5분이고요. 저희 바로 삼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사, 미, 헌으로 삼행시를 올려주시는 분 다섯 분을 저희가 뽑아서 뭐요? 소불고기 이거 보내드릴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에이. 오늘 오아시스 쇼호스트들의 원픽 막 올라온다. 아,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읽고 싶은데 너무 빨라.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사장님 혹시 이거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아까 그거 있었어. 3위원 뭐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무도 사지 마세요. 에? 혼자 먹겠습니다. 혼자 이쪽, 먹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오세요. 3위원 아무도 사지 마세요. 혼자 먹겠습니다. 3위원 미안해. 헌 시작이 되더라도 널 보내줄 수 없어. 사랑하는 남편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3위원 갈비탕 혼재 와요. 와, 이거 나 몰랐어. 되게 재밌다. 와, 진짜 잘하신다. 3위원 갈비탕 왜 이리 맛있나요? 몰라요. 아무튼 맛있어요. 아, 너무 잘 살리는데? 자, 사기템 미친 존맛 3위원 갈비탕 혼자 다 먹으네. 자, 혼자 많이 나 혼자 많이 내요. 혼자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갈비 미안하게 맛있는 갈비를 헌신을 다해 사세요. 네. 야. 진짜 잘하신다. 헌재 와요. 미쳤다. 진짜 너무. 헌이 어렵긴 하다. 헌이. 헌이 어렵죠. 헌이 되게 어려워. 아, 뭐 팁 뭐 이렇게 하나 드려요? 아이디어? 아, 한번 주세요. 헌 뭐 있어요? 헌. 허니 허니. 아니, 그러면 한번 지어 보세요. 우리 해 보자. 허니 허니. 안 돼요? 아니, 한번 해 보세요. 허니 허니. 허니 허니. 사랑하는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 사랑하는 자기야 많이 먹어. 미치도록 사랑해. 헌. 허니 허니. 그냥 갖다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니야? 이거 허니 허니. 아니 맞잖아. 이거 사랑 고백하는.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예,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확히 12시 10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지도 마. 예,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보실 소불고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만약에 지금 다섯 분 뽑을 겁니다. 다섯 분 뽑을 건데 그분들이 받아가시는 게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희 동호님이랑 저랑 원픽 제일 맛있다고 동시에 아이 소리지르. 근데 솔직히 제가 방송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정말 네. 맛있어요. 여러분. 말을 잃었어요. 자, 정말, 지금 보시는 정말? 게 여러분 받아보실 소 불고기고요. 오늘은 방송 중에 오셔서 400g을 3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누가 받으실란가? 3위원 미친 내 마음을 훔쳐가는 헌터. 와. 두두두두두두두. 와, 대박이신데. 와, 대박이다, 대박. 혹시 작가님이세요? 3위원 갈비탕 왜 이렇게 맛있나? 미친 것 같아요. 헌헌헌 몰라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당첨되신 다섯 분의 삼행시를 우리가 읽어드리자.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섯 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사랑하는 허니, 자기야 미치겄다. 네. 제 거 써주셨어. 허니 허니. 허니 허니. 괜찮지 않나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 허니 허니. 허니 허니. 3위원. 자, 이거 받으실 거예요. 헌집줄게 세집. 3위원 미쳤니? 헌집줄게 세집다오. 앞에서 웃고 난리 났어요 진짜. 사버렸어요. 미쳤지요. 헌팅 성공. 국물이 졸여지면서 나중에 익잖아요. 진짜 저랑 동호님이랑 아까 말을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주문은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저희 갈비탕 오늘 방송에서 준비 예상한 것보다 두 배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두 배가 더 많이 나갔어요. 네. 구성 어떤 거 준비되어 있는지 구성 안내 도와드리고 네. 다섯 분 빨리 뽑아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네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너무 하니까. 재밌습니다. 진짜 네. 오랜만에 보니까 저희가 삼행시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딱 정확히 2분 후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요. 건강해져서 헌혈합시다. 웃기다. 아, 근데 진짜 센스 장난 아니시다. 진짜 헌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워요 정말. 자, 지금 보시는 게 갈비탕이에요. 사비원의 거의 시그니처고요. 여러분들 속이 듬뿍 들어가 있고 왕갈비대로만 준비되어 있어서 잡배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사비원 갈비탕. 자, 탕 한번 드셨으면 조금 더 얼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비원 얼큰 우거지 갈비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꼬리곰탕. 뽀얀 국물에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소면 넣어서 드시면 끝내줄 것 같아요. 사비원 꼬리곰탕까지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 자, 방금 보여드린 게 뭐죠? 소불고기. 소불고기. 예, 네, 거의 정말 오늘 쇼호스트들의 원픽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불고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애들갈비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너무나도 맛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다섯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뽑힌 것 같은데 저거 잘 안 보여. 저 한번 우리 같이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예, 먼저 이쪽으로 오셔서 예, 저희가 첫 번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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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73669님 사 삼이연 사지 마라 미 미안하다 헌 혼자 먹고 싶다. 자, 두 번째 당첨자는요 CMY3327입니다 사 사랑하는 남편이 미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 헌 헌재 와요? 삼이연 갈비탕 헌재 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는 2228452군님 자, 사 사기야 이거 미 미쳤어 정말 헌 헌드레드 구매하세요. 자, 네 번째 BK5179님 사 사고 싶다 사고 싶다 미 미치도록 사고 싶다 헌 헌집 따라 삼이연 갈비탕 먹으러 가고 싶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거 어느 노래예요? 자, 두꺼봐, 마지막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그거잖아. 그거였구나. 아유, 이것도 몰라가지고 다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14686207 2구님 4 사자도 쓰러져 있는 여름 무더위 아 미 미쳐버리겠어요. 헌 헌정해주세요 저에게.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 분입니다. 댓글에 다시 남겨드릴 거고요. 요거 받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보실래요? 팔 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동호님이랑 저랑 오늘 원픽으로 하. 아, 근데 이거 먹고 너무 먹고 싶다. 와. 아, 이거 이제 불 줄여가지고 우리 이거 점심이야 점심. 너무 맛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거 다섯 분께 보내드릴게요. 이거 받아보실 거예요. 다섯 분은요. 자, 늦어도 목요일에 출고해서 금요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뽑히신 분들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3위원 방송 이렇게 저희 쓰러지겠어요. 너무 이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입 괜찮으세요? 얼음 묻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혀껍질 다 벗겨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자,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저희 3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아시스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겁게 방송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최고 감사합니다.